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우리 건강에 너무너무 중요한 비타민 중에서 이 비타민 D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 D 그러면 햇빛 보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몰랐던 햇빛으로 과연 얼마를 봐야 비타민 D가 제대로 생기고, 과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비타민 D가 충분하게 피부를 통해서 합성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영상 너무너무 중요한 영상이니까 꼭 봐주시고요.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비타민 D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뭐다 아시다시피 비타민 D 그러면 햇빛 보면 생기는 거라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병이 생긴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인가 생물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는 구루병, 예, 구루병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는 이제 요즘엔 다 골다공증, 다 아시잖아요. 생기는 거 아는데, 사실 이 비타민 D가 지금까지는 옛날에는 이제 뭐 뼈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강조가 되어 왔어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이제 꾸준하게 연구를 해오면서 정말 비타민 D가 관련된 질환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정말 많은 작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비타민 D는요,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 유전자 안으로 들어가요, 비타민 D가. 유전자 안으로 들어가서 그 유전자들이 발현되는, 유전자들이 자기의 그 성격대로 움직여지는 그 과정에서 비타민 D가 있어야만 제대로 유전자가 발현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유전자를 건드리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관여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으로 뼈 건강은 당연한 거고요. 심혈관 질환, 예, 심장병이죠.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예방에도 당연히 비타민 D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또는 각종 여러 가지 암 예방에도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는 비타민 D를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당연하지만 꼭 관심을 가지고 비타민 D를 챙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얘기가 돼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옛날부터 이제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햇빛이 보면 비타민 D가 생기니까 햇빛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그냥 뭐내 몸에 충분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저희 클리닉에서도 비타민 D 검사를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검사를 해봤는데 정말 신기한 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예, 정상.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물론 통계에 의한 건 아니에요. 통계에 의한 것도 잡혀 있는데 저는 오늘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경험상 보면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정상이에요. 놀라셨죠? 100명 중에 한두 명만 정상이고 거의 다 부족합니다. 98%, 99%가 부족해요. 제가 지금까지 현재들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비타민 D를 햇빛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데, 이걸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햇빛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비타민 D의 용량이 그 피부에 약 25%를 노출했을 때, 25%라는 것은 한 팔다리를 다 노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시티 입고요, 반바지 입으면 한25% 노출될 겁니다. 그 정도 상태에서 좋은 햇빛이 있을 때 10분 정도 노출을 하면 대략 한 3000 IU, 비타민 단위가 IU거든요. 네, 가수 IU가 아니라 영어로 IU. 3000 IU 정도가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좋아요. 보통 우리 하루 권장량이 한 1000에서 2000 IU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맨날 쬐지도 않고요, 우리가 나시와 반바지를 입고 하루에 10분씩 노출을 매일 시키는 경우도 거의 없죠. 힘들죠, 사실. 거기다가 또이 정도 3000 IU가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백인인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피부색이 하얄수록 비타민 D 합성이 훨씬 더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 백인과 흑인의 차이가 크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 같은 황인 정도 당연히
100인만큼 못 만들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예,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여름엔 좀 그래도 많이 그러고 다니지만, 여름 이외에는 거의 다 긴팔을 입고 다니고, 얼굴만 잠깐 내놓고 다니고, 손 정도 내놓고 다니는 경우, 햇빛을 보기 때문에 거의 비타민들을 합성할 틈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 자외선을 쬐면은 피부 노화가 생긴다는 건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피부가 까맣게 타기 때문에 요즘에 다 여성분들 선크림 바르시잖아요. 남자들도 많이 바르시는데, 선크림을 바르면 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타민 D 수치가 우리나라 사람들 정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검사 꼭 한번 해보세요. 병원 가시면 비타민 D 검사해달라고 하면 해주시는데 아마 비타민 D를 따로 챙겨 먹지 않으면서 정상인 분들 찾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는 햇빛만 보면 생긴다 생각하고서 관심을 안 갖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병원에서 하게 되면 그 수치가 있어요. 수치 단위는 제가 복잡하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그냥 비타민 D 수치가 30에서 100까지가 정상으로 보거든요. 근데 검사해 보면 대부분 다30 이하고요. 30 이하고요. 10 이하인 분도 있어요. 그건 아주 고갈된 거죠. 그런 분들도 꽤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그런 경우에 되게 많은데요. 정말로 비타민 D 부족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쯤은 비타민 D 수치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고요.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비타민 D 열심히 챙겨 드시면서 주기적으로 검사하시는 거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혈관 질환, 당뇨병, 예, 그 다음에 고혈압 같은 성인병 질환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암과 면역력과도 관계가 많이 돼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또 생선을 많이 드시면 비타민 D가 보충이 되긴 되는데요. 생선 거의 매일 못 드시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타민 D 보충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비타민 D 열심히 챙겨 먹고 있고요. 저는 주기적으로 검사해 보면 그래도 정상 수치의 겨우 제 수치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수치니까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꼭 한번 비타민 D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비타민 D를 열심히 드시는 거, 뭐 영양제가 아니더라도 음식이라도 좀 챙겨 드시고요. 생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조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한 비타민 D 유지하셔가지고 정말 성인병 예방이라든가 암 예방에도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